주문상에 주문상에
합의와 규모인 7월 이순정 예상의 본부 회장님께서 공도하십니다.
이문길 그룹님의 기념사를 이번상 정부원장님께서 대독하시겠습니다. 기념사. 오늘은 주남 상사께서 천도교 4세 대도주가 되신 지 105주년이 되는 도일 기념일입니다. 오늘 도일 기념 경축일에 우리는 더욱 새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남 상사님의 생애와 유덕을 기리는 동시에 상사님의 실천을 통한 교훈을 거울 삼아 교회 중흥을 위하여 힘차게 출발해야 하겠습니다. 주남 상사께서는 호덕전 5년 2월 1일에 충청도 덕산군 장촌면 막동에서 태어나시어 7세에 한문을 배우시고 15세에 지가서와 의서를 공부하시다가 이를 피하고 농업에 종사하셨습니다. 29세 때인 호덕 24년 3월에 북 대도인 동학에 입도하시고 이듬해 10월에는 의향성사와 같이 해월 신사를 모시고 공주 가섭사에서 49일간 특별 기도를 봉행하셨습니다. 그 후 농업에 종사하시면서 10년 동안 어육주처를 끊고 독공수련에 전념하시는 가운데 충청도 일대에 많은 호덕을 바쳤습니다. 또한 호덕 34년 수은 대신사의 신원을 위한 복합산소대회는 의향성사와 같이 수많은 교도가 함께 참여하였으며 온 장례리에서의 주의 때에도 덕이 대적주로서 많은 교도를 거느리고 참가하였습니다. 호덕 35년의 동학혁명 때에는 해월신사의 명으로 덕이 대적주로서 충청도에서 5만의 공학군을 진두지휘하면서 덕산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호덕 40년에 의향선사로부터 추남이라는 도를 받으신 상사께서는 호덕 47년 1월 의향선사께서 일본에서 귀국하시자 선사님을 모피를 하시다가 호덕 49년 1월 18일에 의향선사로부터 대도주직을 선수 받으셨습니다. 호덕 90년 3월 의향선사께서 3.1 독립운동을 연구하실 때 교회 행정의 중책을 맡으신 상사님 역시 48일의 한분으로 외경에 피검되어 2년간 옥고를 지두셨습니다. 호덕 78년의 중일전쟁을 앞두고 일제가 전시체제를 강화해 나가자 추남 상사께서는 일제의 폐망을 기원하는 열애 기도운동을 전개하는 부국운동을 하였습니다. 호덕 77년 8월 14일 기일기념식에 참례차 상향한 주요 두목들에게 개같은 외중놈을 하늘님께 조화받아 일가에 벼락어서 대본안에 맹세하고 하늘의 원수까지 갚겠습니다 라는 열애 기도를 전체 교인들이 비밀리에 시행하도록 밀명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 열애 기도는 호덕 79년 2월 일제에 의해 발각되어 대대적인 검거 성풍이 불어닥치면서 추남 상사님의 고초는 물론이요 많은 교인들이 희생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추남 상사님의 유업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각오를 뜨겁게 다져야 하겠습니다. 추남 상사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지 말라. 사람은 거짓말에서 죽고 참말에 사느니라.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면 또 10년을 공부해야 그전과 같이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품이 강직하신 주남 상사께서는 한번 마음으로 정하신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대로 밀고 나아가 완성을 보시었습니다. 또한 자기의 주장과 다르다고 아무리 비방하지 말고
그럴 시간이 있으면 주문을 더 생각하고 하시며 어떠한 경우에도 남을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남상사께서는 호덕 82년 81년 4월 3일 방문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문 소리가 입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야 할 일 다 하고 제장 다 자고 돈은 언제 갚이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교인들이 항상 보답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고 공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남상사님의 일하는 어려움을 귀감으로 삼아 수련을 통하여 신앙을 더욱 복실히 하게 될 때 사인 여전히 생활화되고 교회 중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수련을 통하여 천심을 회복하고 사업은행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천도교인은 천도교인다운 모범적인 행동을 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도록 지금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임기 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임기 동안 7차례에 걸쳐 20만성 49일 특별기도와 수련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교인들의 신앙심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20만성 7차례의 수련기간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마음 규탄 대회를 남과북이 공동으로 실시하였고 평양에서 남북 천도교인 합동 시일식을 공행하였으며 7차 20만성 49일 특별기도를 마치면서 우리 민족의 수건인 자주평화통일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5.1 기념일을 맞아 우리 교인 모두가 추남상사님을 본받아 스스로 수련을 지극히 함으로써 도성 독립하여 교회 중무를 육하고 7천만 교회의 수건인 영원인 민족 자주통화통일의 성업은 물론 인류의 항구적인 평화와 이루어지기를 거듭 신고하면서 기념사에 대합니다. 호덕 154년 1월 18일 천도교 교령 임웅길 신고 대도 종합단 임함장. 감사합니다.
사연 신고하겠습니다. 일동 신고. 이상으로 제105주년 독일 기념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 경축 행사로 연합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있는